만들기 정성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 2, 3월 달에 입을 만한 거, 살짝 추운데 뭔가 걸칠 만한 거 뭐 없을까 보다가 너무 예쁜 디자인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너무 예뻐요. 지금 귀엽고 약간 뭐가 고급스러운 점퍼 스타일의 후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귀여워요. 손목 부분 보세요. 고무줄 딱 넣어서 이렇게 볼륨감을 딱 올려주시면 와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만드시면은 평생 간직하실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뭐 쉬운 옷만 막 만들다 보면 그거 입어야 잘 안 입잖아요. 자,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셔야지 여러분들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나요? 세상에 없는 거 나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지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잠깐 살펴볼게요. 디자인 보면 일단 후드가 딱 있어요. 후드를 딱 달았는데 후드 앞에다가 날개를 딱 달았어요. 날개를 달아서 지퍼를 달았어요. 연면인데 자, 나는 지퍼를 달지 모르면 지퍼 빼세요. 지퍼 빼셔도 패턴대로만 만드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옆선을 앞으로 이동을 해서 주머니를 딱 만들었어요. 뒷부분을 딱 볼게요. 뒷부분을 보시면 요크를 딱 끊었어요. 굉장히 캐주얼하게끔 요크를 끊으면서 맞주름을 넣고 뒷부분에 여유를 앞부분보다 더 줬어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한 후를 간직할 수 있도록 했고 뒷기장보다 앞기장이 좀 짧아서 좀 더 귀여운 맛을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면 앞에 날개 부분이 후드랑 쭉 연결돼 있어서 청바지, 무슨 검정바지 무슨 뭐든지 걸쳐보세요. 굉장히 예뻐요. 무조건 예뻐요. 한번 점 입고 만들어 보시면 와우 너무 예뻐요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단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예쁜 옷이 원단이 뭐냐? 지금 한번 원단이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만들어 볼 원단은 울 펠트지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기모 처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얇아요. 간절기용으로 굉장히 좋은 원단이에요. 굉장히 얇고 약간 캐주얼한 옷을 만드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밑단은 올이 안 풀리는 펠트식 가공 처리를 돼 있어서 올은 안 풀려요. 약간 다이마루처럼 이렇게 올은 안 풀리게끔 돼 있어서 굉장히 만들기 편하고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이에요. 원단 폭은 58인치 정도 되고요. 늘어나는 게 이렇게 보시면 식사 푸드 쪽으로 이렇게 잘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서 굉장히 뭔가 탄력 있고 스커트를 만들고 뭘 만들어도 굉장히 좋아요. 식사 쪽으로는 늘어나진 않고 이렇게 커팅해서 놓으셔도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만들기에 굉장히 편한 거예요. 오늘 사용한 디자인에 안감 없이 그냥 커팅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으셔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어때요? 원단이 굉장히 얇으면서도 따뜻해요. 얇으면서 따뜻해야지만 간절기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너무 두꺼운 겨울옷처럼 불편해요. 얇으면서 따뜻한 이 울 펠트 원단을 보셨고요. 자, 원단이 준비됐으니까 우리 이제 패턴 들어갈게요. 자, 패턴이 초보자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막 후드 나오고 고무줄 잡고 막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스킵하세요. 지금부터 패턴 자, 한 10분 정도의 구간을 패스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그냥 구경해보세요. 구경하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 눈이 띄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패턴을 볼 건데 패턴은 후드 고무줄을 몇 인치로 잡아서 이렇게 셔링을 잡을 것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굉장히 럭셔리하고 귀여운 후드 점퍼를 한번 떠볼게요. 자, 오늘 이 패턴은 앞판 뒷판을 한꺼번에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기장은 26인치 65cm 정도로 딱 가세요. 자, 이렇게 가신 다음에 뒷판 원형을 갖다가 목점에 맞추셔서 딱 하시는데 자, 하기 전에 뒷부분에 보면 맞추는 분량이 들어갔어요. 자, 얘를 2인치 5cm 정도를 띄고 2인치 5cm를 먼저 띄고 거기다가 딱 뒷목점 여기다가 맞추세요. 자, 그리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뒷품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훌처럼 뒷부분이 넓고 앞에 품이 좀 작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4인치 10cm를 나갈 거예요.
자, 4인치 10cm를 딱 나가서 여기서 딱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간 거에 반이니까 2인치 5cm 정도를 내려줄게요. 자, 4인치 10cm를 나가고 2인치 5cm를 내려서 여기가 됐어요. 자, 어깨 볼게요. 어깨는 똑바로 됐는데 어깨가 보시는 것처럼 자기 어깨보다 좀 드롭이 돼 있어요. 좀 커요. 그게 얼마냐? 한 5cm 정도, 2인치 정도가 커요. 자, 똑바로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자기 어깨에서 2인치 5cm가 딱 나가신 다음에 암홀자로 얘랑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분에서 여기 부분은 웬만해서 앞에 부분은 직각이 맞아야지 예쁘기 때문에 직각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한 번만 더 그려주세요. 이렇게 두 번 그려서 직각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직각이 맞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을 후드를 달아야 되니까 목 부분을 좀 팔게요. 얼마나 팠냐면 1인치 정도 2.5cm 정도를 팔게요. 그 다음에 밑에도 반인치 1.2cm 정도 2분의 1 1.2cm 정도 내린 다음에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요크가 있어요. 5반. 자, 뒷부분 내린 데서 5와 2분의 1, 14cm 정도가 여기가 5와 2분의 1, 14cm를 딱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 부분은 맞주름 분량이에요. 이 맞주름 분량은 2인치 5cm예요. 자, 이렇게 맞주름 분량이 여기가 맞주름 분량이에요. 그 다음은 골씨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5반 14cm를 내린 다음에 요크를 딱 끊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뒷모습이 될 거예요. 뒷모습에 여유가 풍성하죠. 자, 품도 많이 줬고 맞추는 분량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뒷부분은 이렇게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골씨가 여기로 잘릴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부분도 바로 뜰게요. 놓으세요. 쭉 연결시켜 주시고 얘도 쭉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뒤보다 앞에가 2인치 정도가 짧아요. 앞에가 좀 짧고 뒤가 이렇게 살짝 길어요. 자, 2인치 5cm 정도가 앞에가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앞에가 짧아서 나중에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품을 이렇게 딱 나갔는데 이번에는 앞에 부분을 중심이 여기가 옆중심이잖아요. 옆중심에서 2인치 5cm를 딱 나가신 다음에 여기가 2인치 5cm 옆중심에서 2인치 5cm 나가신 다음에 얘를 패턴을 딱 뒤집어서 자 다트는 오늘 여기에 다트 잡는 게 없기 때문에 다트만큼 딱 내려 여기 부분 내려주셔서 여기다 맞추세요. 여기 자 이렇게 해놓고 카피 자 이렇게 해서 카피를 딱 해주신 다음에 여기는 똑바로 여기라는 데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어깨 부분도 여기 부분도 쭉 연결해 주신 다음에 얼마 여기를 재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쟀더니 11.5 그럼 여기도 목을 자 목을 먼저 2.5cm 정도 이렇게 팔게요. 자 파신 다음에 나머지 분량을 딱 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쟀더니 11.5 그럼 얘도 11.5에 표시.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드롭되는 부분에 2인치 5cm를 나가주세요. 이렇게 나가주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직각을 여기 직각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앞에 부분은 2인치 5cm 정도를 딱 내릴게요. 여기는 2인치 5cm 정도를 내려서 이렇게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옆중심에서 요 라인, 주머니 들어간 요 라인을 올 건데, 여기 옆중심에서 3인치 7.5cm 정도를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려주세요. 자, 곡자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휘어주시세요. 이렇게 휘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휘어주시고, 자, 허리서부터 주머니가, 얘가 주머니가 기장이 짧으니까 허리서부터 주머니가, 옆주머니가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5와 2분의 1, 14cm 정도가 여기가 주머니가 될 거예요. 여기가 5와 2분의 1, 14cm 정도를 딱 주머니로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될 거고, 우리 이제 옆선이 얘랑 뒷중심이랑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건데, 바로 얘랑 보지 말고 살짝 밑을, 여기보다 살짝 밑을 한번 보고 자를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를 두 번 쓰세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보다 밑에를 한번 그리고 돌려서 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뒷부분은 좀 길고 앞에 부분 좀 짧게 이렇게 들어갈게요. 후드하고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몸판 진동 아몰둘레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 패턴은 앞에는 좀 작고 뒷부분이 넓어요. 자, 이렇게 941, 10반에서 앞과 뒤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걸 감안해서 패턴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딱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산을 6인치 15cm 정도, 6인치 15cm 정도를 딱 놓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뒷목이 아까 뒷목이 11반이니까 거기서 4분의 1 정도 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는 943, 여기서부터 943, 그러니까 4분의 1 빼세요. 어깨 홈줄이기 안 들어가는 거니까 4분의 1씩 빼세요. 그럼 941, 뒷부분이 943이었으니까 4분의 1 빼니까 9와 2분의 1 25cm 정도를 딱 재는 만큼 여기 나가세요. 여기서부터 뒤 암홀을 재고, 암홀에서 홈줄이기가 없을 거기 때문에 4분의 1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1반에서 여기가 11 4분의 1, 그러니까 다시 센치로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9cm 정도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한 1cm 정도 빼니까 28cm. 자, 여기 둘레가, 뒤 둘레가 30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는 29cm 정도 놓으시면 되고요. 자, 앞에는 25cm 정도가 나왔으니까 24cm를 딱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소매통을 보시면 한 43cm 정도, 한 17인치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통이 딱 그 정도면 적당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1반 올리고, 자, 얘랑 1반 올린 데랑, 자, 여기서부터 1반 올린 데랑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여기 1반, 여기서부터 1반 올린 애랑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여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9cm를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cm를 딱 놓고 연결. 자, 여기서부터 4cm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10cm, 여기서부터 9cm를 놓고 얘랑 연결.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암홀자로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둘레가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왔고요. 자, 이렇게 딱 맞췄더니 거진 한 4분의 1, 한 0.5 정도 차이 나니까 그 정도 괜찮으니까 여기다 가운데다 이렇게 표시만 딱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자, 소매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밑에 부분은 좀 넓죠? 밑에 부분, 자, 소매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좀 길어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7cm 정도, 22인치, 57cm 정도로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주시고, 자, 중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cm, 25cm,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10인치, 23cm, 25cm 정도 나가주시고, 여기는 8인치, 21cm, 여기는 8인치, 21, 여기는 10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지만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같은지 딱 맞으신 다음에, 자, 여기 부분에 이제 고무줄 들어가는 부분인데, 밑에서부터 4cm 정도 뜨고, 띄어서, 4cm 정도 띄고, 고무줄, 2.5cm, 이렇게 떼서 여기가 고무줄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고무줄은 얼마, 이 고무줄은 얼마냐면, 10인치 25cm. 자, 고무줄은 10인치 25cm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제끼면 자기가 이렇게 천이 넘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안단이에요, 안단. 안단선을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단선이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재단할 때 같이 이렇게 안단을 길게 여기를 10cm 정도로 길게 이렇게 재단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거기 사이를 4cm 띈 데를 이렇게 쭉 박고 고무줄은 10인치 25cm로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당겨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소매도 끝났습니다. 자, 후드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후드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드는 딱 앞판을 중심에다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카피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 자, 요 선하고 요 올라간 끝부분하고 이렇게 그려만 주세요. 자,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뒷목. 자, 이렇게 굴려주신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맞춰서 여기 선이랑 이렇게 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만나는 데를 했더니 5.6cm 정도. 그럼 여기도 6cm 정도 이렇게 딱 해서 이게 연목 들어갈 거예요. 연목선 들어갈 거고. 자, 오늘 후드는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올려가 주시면 돼요. 자,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cm 정도, 42cm, 16반, 여기서부터 16반, 42cm 정도를 딱 그려주시고, 여기랑 또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뒷목 나갈게요. 뒷목을 이렇게 딱 체크해서 뒷목을 딱 나가주세요. 여기보다 좀 크게, 2분의 1 정도 크게 한 다음에 극자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굴려주시고, 여기도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맞춰주고, 자, 여기 끝부분은 굴려만 주시면 돼요. 여기 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9반, 42cm 정도가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굴려서 이렇게 들어가고, 직선을 가고,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쭉 달아줄 거기 때문에, 날개를 딱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뜨면은 후드가 끝났습니다. 근데 날개를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요 날개를 6.5cm로 해가지고 2반 6.5cm로 이렇게 쭉 잘라주시면 돼요. 날개는 쭉 잘라서 여기서부터 쭉 잘라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추시고 이렇게 잘라서 날개를 2반 6.5cm 정도 쫙 자르신 다음에 후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맞춰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체크 딱 됐어. 여기 부분이 골시로 딱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달려야 되니까 요만큼 붙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앞에 부분 후드 빼고 여기까지 딱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날개까지 몸판하고 날개 소매까지 이렇게 되면은 요 패턴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어때요 여러분? 패턴이 조금 어렵죠? 아, 많이 어렵나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어려울수록 천천히 제 동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카카오톡 립바로 올려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까지 준비됐으니까 40년, 50년 된 장인 선생님은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심지어는 어떻게 붙이는지 뭐 어떻게 봉제를 하는지 우리 한번 구경 가볼까요?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Sound right, boy.
Samurai sword on my back. You don't know how to act. Maybe you should relax. Maybe you should relapse. Just kidding. Ooh.
자, 여러분 어때요? 만드는 것도 어렵고 패턴도 어렵고 아 나는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림바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패턴을 올려놓으니까 지금 일단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초보일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잘할 때 요 패턴을 써서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갖고 있어야지만 도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무료 패턴 있을 때 챙겨놓으세요. 소매 셔링 후드 점퍼 굉장히 예쁜 옷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저 림바는 또 그럼 다음 주에는 쉽고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 자, 먼저 여기 목 부분에 목 부분을 먼저 이렇게 박아서 뒤집을게요. 이렇게 V로 앞에 부분을 박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딱 넘기시면 시접이 이렇게 암홀 쪽으로는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럼 시접을 다 이렇게 딱 잘 다리신다 이렇게 잘 다리신 다음에 시접을 일로 넘기시면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이 좀 작은 애들을 좀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딱 다듬어 주셔서 두 장이 똑같이 맞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신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낫지들을 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낫지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조금 있다가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암홀이 깨끗하죠? 그럼 뒷부분에, 요 밑에 부분서부터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자, 시접을 꺾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시접을 두 개, 여기에 딱 만나는 라인이, 이렇게 만나는 곳을 이렇게 두 개를 시접을 꺾어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양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꺾어주시면 얘가 받고 나면은 요런 식이 될 거예요. 요런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깨끗하게 되니까 손을 이제 밑에 쪽에서 요 사이에다가 손을 넣어서 요 두 개 시접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시접을 꺾어져 있는 시접을 이렇게 두 손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제끼시면 이렇게 시접을 딱 잡은 애를 딱 놓고 이렇게 두 개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아까 제가 낫지를 넣었던 애들을 딱 맞추시는 거예요. 중간에 낫지 넣었던 애를 하고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빼주시면 또 낫지를 넣었던 애들이 딱 맞을 거예요. 두 개를 딱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쭉쭉 빼주세요. 이렇게 쭉 빼주시면 낫지들을 중간에 두 개 넣었던 애들을 딱 맞추시면서 이렇게 또 조금 박으시고 조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어깨까지 딱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씩 박으면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그럼 조금씩 빠지실 거예요. 그럼 빠지면 또 그 두 개를 딱 맞춰서 쭉 박아주시고 또 박을 수 있는 데까지 쭉 이렇게 쭉 뒤집으면서 빼면서 이 두 개를 박아주세요. 딱 박다 보면 더 이상 이렇게 빼기가 힘든 곳까지 쭉 박아주시고 거기까지만 박고 빼서 다시 얘를 빼세요. 이렇게 뒤집으세요. 뒤집으면 여기 부분인데 여기는 박혀 있는데 여기는 안 박혀 있죠.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제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박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 여기 안 박혀 있는데 있죠. 그러면 여기 부분 박았던 부분에 시접을 딱 잡아서 다시 이렇게 빼서 자, 이렇게 보시면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뒤집어서 안 박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부터 다시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러면 아까 시작했던 부분까지 다시 이렇게 박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진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부분 이렇게 돌렸던 부분이 이게
잘안 놓여요. 그러면 제껴서 제끼시면 시접이 있죠. 여기 시접이 있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접을 낫지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낫지를 넣어주신다면 이렇게 싹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잘 당겨주세요. 여기 돌아갔던 부분도 이렇게 잘 당겨 이렇게 좀 당겨주신 다음에 다시 뒤집어 볼게요. 뒤집으면 이렇게 지금 앞머리 잘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부분도 겉에 말고 안쪽에다 넣은 다음에 박을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시다 미싱 시접에다가 미싱 이게 스티치를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잘 다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 박히는 데까지만 박으세요. 자, 얘를 이렇게 박아줘야지만 잘 다려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암호를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